존드.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존드기는 오늘의 컨텐츠 바로 썸머버즈와 함께하는 6주년 이벤트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아, 오늘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오늘 썸머너즈워가 6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저가 코스프레에 대해서 열게 됐어요. 제가 또 그 트위치에서 또 코스프레를 조금 몇 번 하다 보니까 입소문을 탔는지 저기 썸머너즈워 측에서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보시면 소품을 활용해 썸머너즈워 관련 코스프레를 보여주세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여기 진행하고요. 로우코스트 코스플레이 저비용 코스프레로 이렇게 진행하는 컨텐츠입니다. 소품을 활용해서 썸머너즈워 관련 코스프레 하고 몬스터나 나무 등 코스프레 과정을 정방형 이미지 4컷 담고 4컷을 하나의 정방형 이미지를 저장한다. 이렇게 사진을 3개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완성시키면 되는 컨텐츠고, 자, SNS 좋아요, 하트, 댓글 등 반응이 좋은 작품 따봉상 1명,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숨준 사람 1명, 빛과 어둠상 가장 빛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품, 비 몬스터 분야상, 건물이나 문양도 코스프레를 할 수 있대요. 자,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모습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겠죠. 다작상 가장 많은 작품을 응모한 유저 탑5, 물량 공생도 가능하고, 자, 반려동물 참여상, 비몬스터 분야상 뭐 이런 거 많으니까. 와, 따봉상은 아이폰 11 프로 주고, 와 이거 좋은 거 많이 주네. 썸머너즈워 럭키박스, 애완동물 사료, JBL 블루투스 스피커 이렇게 준다니까. 예, 여러분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 다른 친구들이 한번 한 거 먼저 볼까요? 이게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이렇게 올려달라 했더라고. 우리 다른 친구들이 한 거 한번 볼까요? 먼저? 얼마나 잘 했나? 오! 여기 하신 분들이 있네. 뭐야 이거. 와, 이분은 저가가 아닌데? 이분은 저가가 아닌데? 해코컬인데? 뭐야 이거. 돌아와! 어우 쨔! 오. 이분 느낌 있다. 이분 느낌 있네. 외국인들이 많이 하시네. 외국인분들이. 라면은 왜 드신 거? 아, 라면 요거구나. 라면은 먹고.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요. 아이 귀여워요. 실로폰 들고 있는 거 봐. 외국에서 인기가 되게 많나 보다. 어이 뭐야 이거. 오, 사과랑 종이를 깎아가지고 만들었네. 아, 마법진. 마법진에 이걸 소환했다. 이런 느낌인 거 인가 봐요. 이거 잘했다. 이거 느낌 있는데? 이거 느낌 있는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야, 이거 잘했다 이거. 잘했네. 아, 근데 나였으면 콧구멍을 눈으로 썼을 거야. 나였으면 콧구멍을 눈으로 썼을 거야, 이거. 우와, 아이디어 좋다. 와, 아이디어 좋은데? 우와! 우와, 이거 잘 만들었다. 오, 원정금 소리다, 원정금 소리인데, 이분은? 오. 그러면 일단은 썸머너즈워 캐릭터를 좀 볼까? 뭐가 있는지? 중득! 요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 거죠? 야, 그래도 썸머너즈워인데 이게 대표 캐릭터 있잖아요. 처음에 나올 때 그 멋있는 친구. 이 친구가 대표 캐릭 아니야? 그게 캐릭터는 다 있고 속성이 다 다른가 봐요. 그쵸? 홍보할 때 나오는 애. 다른 속성이 대표 캐릭이야? 와, 이게 그 썸머너즈워 그 공식에 얼굴 박혀있는 그 간지 캐릭터 아니야? 그치? 이 친구? 살짝 좀 가능하겠는데? 날개는 제가 그럴 줄 알고 부채를 사왔어요.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깃털 부채. 제가 오늘 왜 이 흰색 티를 입고 왔을까요? 바로 이 깃털 부채.
휘파람쇠를 등짝에다 붙여가지고 어? 짜잔 짜잔. 어 잠깐만. 어 털 개 날려. 잠깐만 큰일 났다. 불이나 미안해. 불이나 미안하다. 어 이게 싸구려 싸구려 교체돼가지고 털 개 날리네. 이 친구 투구도 준비했어. 뭐냐 쿠팡에 사는 800원짜리 보자기. 아 머리 써주면 그냥 바로 완성. 어? 어 쟤 바로 완성해? 팔에 마스크 하나씩 딱딱 끼고 금방 하겠는데? 요거 하나랑 팔꿈치에 분홍칠해서 슬라임 코스프레. 어 나쁘지 않네. 팔꿈치에 분홍칠해서 슬라임 코스프레? 어 나쁘지 않은데? 중득. 매니저 애들 있니? 아 그럼 이거 캡처 좀 부탁할게. 아 돌아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리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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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해가지고 야 이거 립밤 되냐 색깔 색채? 오우 쉣. 뭐야 누가 때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에 종이에다가 눈을 그리자. 그리고 붙이는 거지. 눈을 그리고 붙이는 거야. 존나 똑똑했다. 눈도 비슷하게 찢어가지고 이거를 깜장새로 칠하는 거지. 짜잔. 됐다. 오케이. 중독. 자 보자기에다가 노란 색깔로 어? 노란 색깔로 딱 해가지고 여기 딱 노란 색깔 해가지고 하는 거. 여기 노란 색깔 딱 해가지고 하는 거지. 각이다. 모자 딱 만들고 그거 쓰면 농사 아주머니 아닌가요? 그리고 이걸로 문양을 만드는 거지. 어때? 기가 막히지. 어? 어 내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 나 무시하는데? 뭐야? 잘 만든 줄 알았냐? 어? 중득. 이거를 할 때 플러스 모양으로 붙여줘야 돼. 차라. 이렇게 이거 하나 찍어주세요. 이거를 불이나 나 좀 도와줘. 이거 좀 묶어줘. 여기 팔에 이거 줄로 고정시켜줘. 너 이거 코스프레인 되나? 너 이거 날개야? 어. 너 지린다. 세게 묶어줘야 돼. 너 이 시구에 귀중한 마스크 가지고 지금. 이거 내가 어? 오늘 쓰고 온 거야. 아, 그래? 어? 나 살짝 아크엔젤 같기도. 이 뭐야 소리야? 잠깐만 이제 무기 필요해. 나 무기 줄게. 어? 누르면 불도 나와. 캡처하셨어요, 기철님? 캡처 다 뜨셨어요? 자, 이제 완성된 거 한번 보자. 자, 저거 코스프레. 자, 됐고. 중득. 아, 돌아와! 오, 쨔! 미쳤고. 어, 잘 만들었고. 아무튼 이렇게 5월 중에 제가 한번 서머너즈워 적극 코스프레 시청자 참여 대회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할 테니까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